대한민국의 상징권 무궁화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대한민국의 상징권 무궁화꽃, 전국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태국기 교육원 원장, 차단모든 태국기 선양운동중앙회 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가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7월이 삼복도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대한민국의 상징꽃 무궁화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황선기가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많이 심고 잘 가꾸어서 더욱더 사랑받는,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더욱더 친근감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 상징권 무궁화꽃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태국기 교육원 원장, 시인, 대한가수협회 가수 황선기였습니다. 찜통도에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황선기였습니다.